소비함수는 각각 비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소득가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현재 소득에 영향이 있다, 소비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항상 APC가 MPC보다 크다. 왜냐면 C0가 있다 보니 APC가 MPC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쿠즈네츠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뭐 함수는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 단기적으로는 케인즈 그래도 많이 맞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 APC와 MPC가 똑같더라. 하니까 이제 두제멜이나 프리드만이나 그 뒤에 가설이 나오는 거죠. 세 개 있었죠. 상대소득 가설, 주제벨린 뭐라 그랬어요? 소비가 현재 소득만 영향이 아니라 타인과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상호조정과 잔실효과가 있고, 그리고 소비가 비가역성이다. 과거 소득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항상 소득 가설은 뭐였어요? 일시적인 소득은 우리 소비 증가랑 연관이 없다. 그래서 일시적인 세금 감면해봐야 소비가 늘지 않는다. 항상 소득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겠죠. APC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APC가 어떻게 변하는지 각각.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 가설의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불황기에 차익을 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차익이 안 되면 어쩔 거냐 하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애주기 가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기간별로 나눴어요.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각각 이게 높게 나타난다, 뭐 낮게 나타난다, 높게 나타난다. 이거 좀 비교 잘 하라 그랬어요.